주점이 호텔이죠? 네, 정아침이에요. 하지만 맞다, 오늘 바뀌었지 우리. 맞아. 47. 여러분 저희 많이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마지막을 하니까 오늘 펑펑 쓸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탱이가 같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부석탱이 마탱이 아주 좋아요. 탱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오늘 아침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그러면은 배고프니까 조식 먹으러 갈까요? 어떤 거? 그냥 상하이 사람처럼 현지. 그렇지, 로컬처럼. 아, 이거 먹어야 돼. 조식 먹으러 가자. 국수? 자, 과연 중국인들이 먹는 아침은 뭘까요? 패스트푸드집. 뭐? 뭐야, 여기 패스트푸드집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서 조식을 먹는다고?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잘 안 먹는데 지금 여기밖에 안 팔아서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그래. 아, 뭐 다른 걸 팔아요? 나라마다 파는 음식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다양해요. 밥도 있고 막 그래. 우와, 신기하다. 메뉴가 다르면 집까지 생긴 거, 그치? 근데 이게 원래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냥 편한 메뉴가 좀 다르네, 진짜. 신기해서. 합시다 just like that. 떠먹네. 되게 아침에 원래 죽 먹어요? 중국에서? 네, 죽도 먹고. 네. 아파요 먹잖아요, 죽을. 맛있겠다. 유숙 씨는 아플 때만 드시죠, 죽을? 저는 아플 때만 먹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대장 내시경 전날만 먹습니다. 예예. 예. 죽에서까지 중국 향신료 맛이나 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죽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찍어서 먹어봐요. 원래는 안 찍어 먹는데 찍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짠 거예요. 짠빵이에요? 네. 아, 근데 죽에다 이게 원래 찍어 먹어요? 아니면 결경약만 찍어 먹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먹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맛있어. 뭔가 아침인데 밥을 패스트푸드집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 좀 막 재밌고 막 밥 먹었으니까 좀 더부룩하다 좀. 아니면 아까 올 때 봤는데 막 옆에 자전거 같은 거 있는데 우리 자전거 타러 갈까? 아, 그래. 또 아, 나 진짜 안 간 지 엄청 오래됐어. 나 자전거 진짜 좋아해. 그럼 타러 가자. 운동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결경 투어가 있네요. 응. 본인만의 가는 딱 길과. 아침 먹고. 이제 운동해야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자전거 빌린 데가 맞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그 자전거 빌리려면 여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근데 왜? 이거는 몰라. 우리 뭐 자전거 가지고 튈까 봐 그런가 봐. 맞아. 부서장님이 탈까 봐. 도망갈까 봐. 돌려주지 않을까 봐. 맛있어. 반납하면 돌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처음에 한 시간은 그 무료고. 무료예요? 네. 춤을 춰! 뭐야, 뮤직비디오야. 라라, 한다고. 위험하지 않았어요? 네?
위험하진 않았어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치? 진짜 근데 프랑스 같다. 프랑스 같아? 어. 아, 여기가 원래 프랑스 조개지와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와. 조개지가 뭐야? 아, 맞아, 맞아. 저기 앞에 가면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우리 학교. 아, 언제 학교 가는 거야? 학교 왔나? 네. 사실 엄청 가득 찼어요. 딱 우리 학교여가지고 그냥 온 김에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이제 내 목요 향해 달리는 거야. 상하에 있는 음악 학교 다니려고. 비파 동그랗네. 네, 그 음악 학교 다니려고 상하이로 이사 갔어요. 그 주제 날 우리 학교 쪽으로. 학교 쪽으로 괜찮죠. 네, 저야. 예술학교 같은데요? 예술학교. 예술학교 음악 깜짝이야. 네.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나요? 학교 구경할 수 있어요? 아, 요정을?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네. 시험 기간이라서 못하고 있어요. 아. 원래 저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아, 우리 맨날 여기 막 수업 시간 가기 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그 태양 찡찡할 때 여기서 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학교예요? 어머, 이거 봐. 하는 그런 데야. 멋있어. 아, 러시아냐. 옛날에 담임쌤이. 오 마이 갓. 아니, 왜 이렇게 젊어 담임쌤이? 중학생 때. 맞네, 애기네. 동생. Say hi. 어머, 동생, 친동생. 네, 아빠. 진짜 샹크마. 제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아빠 닮았어요. 어. 그래, 들어가. 오랜만에 만나서 방으로 끝이야? 아, 저 끝이에요? 그러다니까.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끝이야?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 수업이 뭐가 중요해? 지금 언니가 왔는데. 너무 쿨한데? 아, 그래서 밤에 따로 만났어요. 오늘 언니가 오랜만에 학교 갔잖아. 몇 년 만이야, 그치? 어땠어? 진짜 솔직히 저번에 언제 온지 까먹었어. 근데 진짜 이게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에 무서웠던 선생님들도 뭔가 엄청 반갑고 막 애들도 너무 귀엽고 보이고 막 그래.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역시 그 모교가 진짜 이게 시간 지나도 계속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네, 되게 스타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 모르는 사람도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뒤에 뭐 할 거 있어? 아니, 내가 아까 알아봤는데 여기 무슨 건물 위에 관람차 같은 거 있대. 뭐가 있다? 예, 백화점에서 관람차 있어요. 백화점 위에 건물 네. 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거 한번 타러 가보자. 가자! 어떡하다. 건물 위에 관람차요? 이거 원래 바닥에 있어야 되잖아요. 관람차를 타러. 근데 건물 위에 그걸 관람차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예요. 어딨어? 아, 네, 이거 황당했어요. 우와! 이거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저.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무섭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머. 진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겼어. 올라가고 있어. 어머. 올라가고 있어. 어머. 근데 되게 위험하고 올 줄 알았는데 뭔가 타면서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 이거. 아,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이거 무섭다.
그럼 아니 진짜 나 지금 무서워. 저 지금 소리 지쳤어요. 저 되게 지금 저 이러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타올라왔어 지금. 저는 오자마자 누웠어요. 언니. 아 진짜 겁 없어. 우와 무서워. 무서워. 완전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지. 아니, 진짜 소리 들으세요. 장난 아니에요. 야, 진짜 너무 무서워. 얘 실제 느껴야 돼. 자, 밖에 한번 보세요. 아, 우리 점점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 점점. 오빠, 봐봐. 지금, 우리 뭘, 지금. 성경 씨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저 보고 싶어요. 언니 그러죠? 장난감.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잠시만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흔들리세요. 서핑언니께 강력 추천합니다. 어제 제가 동방문수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세계 금융센터도 갔다 왔잖아요. 만약에 언니가 왔을 때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올라갈 바에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로 올라오는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유명한 데는 아니죠. 새로 생기는 데. 그죠? 재밌어요. 자, 오늘 진짜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 이제 배고픈데. 그치요? 나 중국에서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먹고 싶었던 거 있어. 어? It's 샴샴! 아. 허거 먹고 싶었어. 먹으러 갈까?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오늘 같은 날씨도 허거가 정말 아, 너무 좋아. 딱 잘 어울려. 아, 맛있겠다. 소풀이 허거. 또. 중국 영화 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많아요. 먹어. 우리 지금 훠궈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훠궈 먹는 데인데 훠궈 먹으면서도 공연 볼 수 있대. 공연? 어. 공연 보고 밥 먹자. 마지막에 욕심 부려서 다 시켰어요. 아니 돈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죠? 많이 남았죠. 아, 다 시켰어요. 아 공연 보면서 밥 먹는 데요? 네. 아 요즘 약간 또 고급지 않으니까 완전 가면 밖에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가까워서 가까이 처음 봤어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엘리베이터 딱 열리자마자 막 가야하는 것처럼 따르릉릉릉릉 여기가 공연하는 데인가 봐. 오 우리 자리 쏙 그신데? 우리 자리 몇 명이야? 그신데? 이게 제일 신기하지? 현금! 아. 너무 신기하죠?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아! 얼굴 바뀌었어! 얼굴 바뀌었어! 근데 이 공연은 그냥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밥 먹으러 간다니까. 이건 좋다. 그러네. 공연도 보고.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 아, 밥 먹으면서 저런 거 진짜 재밌겠다. 네, 그쵸. 언니, 재밌지? 이런 거 한국에서 정말 볼 수 없는 맞다. 것들이. 와! 이게 바로 허거. 허거야. 뭐야? 기린이야? 아, 안에가 맑은 거고 밖에가 이제. 네. 어떻게 먹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매운 거 먹고 싶으면 그거 여기다 넣고 그냥 일반 먹고 싶으면 여기다 넣고. 그럼 이게 다 고추예요. 맵네. 너무 매워서? 저 향신료.
때문에. 저게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천엽이에요. 자이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소스를 만들어줄게. 코라부터 개구리 뒷다리까지 가능합니다. 아, 소미 소미 너무 당황했어. 여유 여유. 너무 현지식 말고 좀 아, 한국식으로 좀 변형시켜줘. 이게 내가 그냥 오리지널 만들어줄게. 저 뭐야? 소스야? 나 저번에 송도 가가지고 이거 연기신 줄 알고 마셨다고. 이거 아. 기름인데. 이거 아. 기름인데. 맛있게 생겼네요, 진짜. 저거. 소스를 이게 제조할 시 똑같이 생긴 음료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랑 넣는 거야. 아, 마늘 많이 넣어줘. 파도. 야, 고수도 있어, 고수도. 나. 제가 고수 좋아하거든요. 의외이죠? 굴소스도 있구만. 이거 소스 맛있겠는데? 팁을 주자면 여기에다가 국물 좀만 더 걸어도 돼요. 그러면은 덜 짜서 이런 현진 팁은 꼭꼭 알아줘야 돼. 이거 주스마 이거 그 완자인데 아, 맛있겠다. 저도 소고기 완자예요.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그치 반반씩 나눠줘야지. 두하 두두다 하 먹을 때 되네. 지금은 진짜 형이, 재밌겠다 그냥. 형이죠. 어, 맛있겠다. 이게 뭐 양, 돼지, 소. 이건 소고기. 이건 에이. 내가 좋아하는 버섯 좋지. 이거 좀만 화끈하게 키워줄 수 없나? 어우, 화끈하게 그냥 최고까지. 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 손이야. 아, 결기 형이랑 저런 게 좋네. 오, 빨리. 아, 미치겠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고기. 고기랑 내가 좋아하는 버섯 대박.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아우. 아우. 어, 냄새까지 여기 나는 거 같아. 땀 흘리면서 먹고 싶다.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소스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선배도 냉장고에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 맛있다.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소미가 맛있으면 우린 다 맛있는 거야. 아, 이쯤 되면 그거 먹어도 되겠다. 완탄. 먹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지? 새우 들어가 있는 완자 같은데 뭐냐 모양 이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 왜냐면 결경 언니가 뇌를 시켰어요. 뇌를 시켰어요. 뇌를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어. 돼지 뇌? 돼지 뇌? 돼지 뇌. 돼지 뇌를 시켰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돼지 뇌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사람 뇌처럼 생겼어요. 어, 뇌야. 이거 뇌야. 이건 뇌예요, 뇌. 한번 먹어볼게요. 엄마. 이거야, 이거? 오, 야 뭐야 순두부야 순두부. 내 진짜 네. 순두부 같아. 순두부 무 맛. 아 저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소스 빼고 이 뇌는 그냥 두부 같아요 두부. 순두부. 순두부. 아 순두부. 나쁘지 않지만 그냥 심기 불편해요. 내가 남의 뇌를 먹고 있어.
되게 흐물흐물하고 그냥 무 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뇌는 다르지. 기름지죠. 고소한 맛은. 어제 잘 먹는. 우리도 돼지 내야 먹나? 우리는 안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는 안 먹어. 있잖아, 그 아까 너가 말한 거. 천엽이에요, 천엽. 천엽. 소의 위. 너덜너덜. 어, 맛있어, 쫄깃쫄깃. 천엽도와 뭐, 천엽 익었을라나? 이거, 익었던 것 같아. 천엽이 여기 있는데. 엄마, 나 여기 와서 배운 거 다 먹어본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한 먹어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 거기서 그만두고 막 안 먹어보고 이런 거는 싫어요. 제 자신은 모자라면 되게 좋아해요. 한국은 난 샤브샤브야 맛있게 먹어 이건 난 샤브샤브야 맛있게 먹어 이런 이유는 난 샤브샤브야 맛있게 먹어 이겼잖아. 좀 더 진하고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재료가. 맞아, 나도 한국 샤브샤브 먹었을 때 약재 엄청 많잖아. 화장실 잘 가려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화장실 잘 가려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 아, 한국은 건강해지고 막, 아, 가벼워진 느낌 이러면 이건 되게 요리를 먹은 느낌이 들어. 오늘의 화마는 성공적이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어서 정말 다행이야. 38만 6,490원. 어, 되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 금액이 좀 저렴하네요, 모두 음식. 그죠? 네. 그리고 저희 호텔 되게 저렴하게 가가지고 진짜 맛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보게 이만큼 남았어? 내가 봤을 때 우리 일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중국이 엄청 많은데 엄청 가격도 싸. 아 맞아, 그것도 장점이지. 그렇지. 우리 이거 남은 돈을 어디다 쓰지? 그러면 우리 어제부터 유람선 타고 싶다 했잖아. 그러면 오늘 유람선 타자. 유람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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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람선. 유람선. 땀 흘리면서 허거 먹고 바람 쐬면서. 진짜 이게 사나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가면. 어. 근데 유람선 진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저는 못 타고 왔거든요. 배 있잖아. 맞아. 드디어 지금 내 5년 동안 꿈꿔왔던 꿈을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강이랑 다른 거죠? 진짜 예쁘다. 이거요? 네, 이거. 이게 훨씬 넓고 화려해요. 한강보다. 보는 게 다르니까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배경이 네. 다르니까. 날씨가 정말 좋다. 어제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오야 빠르다 빨라 빨라. 우와 줘봐. 야 이거 찍어야 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거 봐. 저거 봐요. 진짜 예뻐요. 네, 되게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럼 좋은 사람이랑 저렇게 유람선 타면 너무 재밌는데. 좀 슬프다. 아, 상하이 진짜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아. 너무 매력 있어. 나 상하이 너무 좋아. 처음에 결경 언니와 단둘이 상하이 여행이라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오게 걸렸어. 언니가 나를 인도해주는 걸 보고 난 좀 약간 뿌듯했고 조금 좋았어. 진심이야? 아 진심이야. 내가 좀 중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고마워. 나중에 둘 다 성인이 돼서 한 번 더 가면 그것도 새롭겠다. 아 난리 나지요.